이번 시간에는 기대값과 분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확률 변수하고 확률 함수에 대해서 정의를 드렸었는데요.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이번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플 스페이스, 표본 공간이 있는데요. 표본 공간은 뭐라고 했죠? 네, 집합입니다. 집합인데 뭘 담고 있냐면 실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결과를 담고 있는 집합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실험으로부터 나온 개개인의 결과, 이 개개인의 결과를 일단 우리가 실수로 변환해주고 싶은데 이 실수로 변환해주는 그 함수가 확률 변수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실수로 됐으면 이 실수를 다시 확률로 바꿔줄 필요가 있는데요. 이 확률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함수가 필요했고 그 함수가 확률 함수였습니다. Probability Function. 자, 확률 함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확률 함수에 들어가는 인풋의 형태가 이산형이면 확률 질량 함수 PMF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연속형이면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 PDF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률 함수와 그 확률 변수하고 확률 변수 값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오늘 이번 시간에 정의를 한번 할 건데요. 자, 먼저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자, 확률 변수로부터 이렇게 많은 값들이 나와요. 그렇죠? 이산형 값도 나오고 또 때때로는 이렇게 연속형 값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수히 많은 값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뭐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를 잘 요약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많은 데이터들이 주어졌을 때 가장 먼저 궁금한 게 뭐죠? 맞습니다. 이 데이터의 중간은 어디인지, 센터, 중심은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이 데이터가 중심을 기점으로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그 흩어짐 정도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떤 데이터들이 주어졌을 때, 즉 확률 변수로부터 실수가 얻어졌을 때, 이게 이산형일 수도 있고 연속형일 수도 있고요. 이러한 실수가 많이 얻어졌을 때, 이 실수들을 요약하는 방법. 특히 중심은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이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심인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기대값이라는 어떤 새로운 용어를 좀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확률 변수 X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PMF가 주어졌어요. 즉,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확률 변수 X의 expectation 기대값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XI는 뭐냐면, 맞습니다. 이 확률 변수로부터 나온 어떤 실수 값이죠. 각각의 실수 값 곱하기 그 해당하는 확률. 를 일단은 곱해요. 그런 다음에 모든 값에 대해서 다 더하면 기대값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1, 2, 3, 4, 5. 우리가 이렇게 다섯 개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많이 흔히 물어보는 평균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맞아요. 3이라고 다 대답하실 겁니다. 자, 왜 3이라고 대답했냐고 왜 3입니까? 제가 또 여쭤보면 3이 이 다섯 개 숫자의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구해진 거냐면 사실은, 3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섯 개 있는 간단한 데이터에서는 우리가 이제 3이라는 중간을 바로 찾을 수가 있지만 보통 우리가 평균을 계산할 때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다 더한 다음에 그걸 5로 나눠요. 맞죠? 그러면 3입니다. 이렇게 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어떠한 과정이 있냐면, 우리가 1, 5분의 1, 2, 5분의 1.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쓸수 있지 않습니까? 또세 번째, 3에 대해서 5분의 1, 더하기 4, 5분의 1, 그다음에 5에 또 5분의 1. 이제 이렇게 해서 3이 나온 건데, 결국 우리 데이터에다가 동일한 가중치를 준 거예요. 5분의 1. 5분의 1에 동일한 가중치를 준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평균, 산술 평균이라는 건 뭐냐면 이 기대값에 지금 이 기대값의 특별한 경우, 어떤 특별한 경우냐면 모든 값이 동일하게 나온다라는 가정을 가진 어떠한 특별한 기대값을 우리가 산술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게 꼭 5분의 1 동일하게 줄 필요는 없잖아요, 가중치를. 그래서 우리는 1이라는 숫자에다 좀더큰 가중치를 주고 싶을 수도 있고요. 뭐 5라는 숫자에다 큰 가중치를 더 주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중치, 이 확률은 반드시 이렇게 동일할 필요가 없다.
특히나 이렇게 동일한 경우를 우리가 특별하게 산술 평균이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산술 평균보다는 조금 더큰 개념의 기대값을 오늘 지금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값이라는 것은 어떤 가중평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그 확률 변수로부터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값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값들의 어떤 가중평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간단한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어떤 게임을 하는데 이길 확률이 0.99네요. 굉장히 높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기면 100달러를 받고 지면 어유 얼마를 있습니까? 10만 달러를 잃게 되네요. 그래서 확률 변수 X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amount of money you earn from this game. 이 게임으로부터 얻는 얼마나 돈을 버는지 그 X를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하면 이 확률 변수의 기대값 즉,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수 있는지 그 기대값을 한번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위에 정의대로, 여기 정의대로 expected value of x는 맞아요. 맨 처음에 뭐죠? 우리가 100달러를 벌 수가 있어요. 어떤 확률로? 0.99.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lose, 잃는 거니까 얼마를 잃냐면 10만 달러를 잃어요. 어떤 확률로? 맞아요. 어떤 확률로 잃으냐면 0.01의 확률로 잃죠. 맞죠? 0.99에서 이제 1에서 0.9 빼주면 0.01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얼마가 되냐면 99 빼기 1000에서 마이너스 90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임은 평균적으로 돈을 901달러를 잃게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률을 아는 사람들은 혹시 이런 룰이 있는 게임에는 우리가 그 시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맞죠? 도전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평균적으로는 뭐 우리가 한두 번 했을 때는 돈을 딸 수도 있지만 이걸 오랫동안 했을 때 평균적으로는 901달러를 잃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임은 당연히 하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기대값에 대해서 좀 보고 있는데요. 자, 몇 가지 더 예제를 한번 볼게요. 동전 두개 던지는 예제를 한번 볼게요. 동전 두개 던지고 우리가 확률 변수를 뭐로 정의했냐면 앞면이 나오는 개수다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 동전 두개 던지면 확률 변수는 맞아요.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나 나올 수도 있고 두개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1, 2예요. 그 다음에 0일 확률은 뭐죠? 우리 다 알아요, 맞죠? 네개 중에서 하나. 그 다음에 앞면이 하나 나올 확률은 그렇죠. 네개 중에서 두 개니까 4분의 2,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개다 앞면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앞면이 나온 개수에 대한 기대값이 뭐냐는 거죠. Expected value of x. 자, 그러면 우리 그 앞장에 그 정의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이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 그렇죠? 첫 번째 0. 곱하기 해당 확률 4분의 1. 두 번째, 1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 해당 확률은 얼마입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2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확률은 4분의 1. 그래서 이 계산하면, 아, 1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 평균 앞면이 나오는, 개수는 1개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제 기대값을 구하려면, 기대값을 구한다면 확률 변수가 있어야 돼. 뭔가 기대값을 구하려는 대상이 있어야 돼. 이게 이제 확률 변수가 되는 거고 확률 변수는 여러 개의 실수값을 가지니 그 여러 개의 실수값 각각의 확률 값을 안다면 그것들을 곱해서 다 더하는 즉 가중 평균을 취하면 그게 바로 기대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한 가지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두 개의 동전을 독립적으로 던지는데 이제 앞면이 나올 확률을 우리가 P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이것도 이제 앞면이 나오는 거네요. 아까 앞에 거랑 되게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대값을 이제 구하는 건데요. 자, 0일 때 확률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돼. 그렇죠? 왜냐하면 앞면이 하나도 나오지 않으니까 두개다 뒤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일 나오니까 1-p. 그래서 뒷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입니까? 뒷면이 나올 확률은 probability of 테일은 1-p니까 1-p의 제곱.
자, 그다음에 앞면이 한번 나올 경우에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2p 곱하기 1-p, 그다음에 앞면이 두개 나올 확률은 p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죠? 맞아요. 자,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 곱하기 해당 확률, 하나 나올 경우의 수 곱하기 해당 확률, 그다음에 두번다 나올 확률 곱하기 해당 확률. 그래서 2p가 되는, 이렇게 답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계속 기대값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산형 확률 변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 확률 변수에 대한 기대값은 어떻게 구하냐? 자, 이거는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거죠. function of x. 어떠한 확률 변수의 기대값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익스텐션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단순히 확률 변수에 대한 기대값이 아니라 이 확률 변수의 함수에 대한 기대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x가 아니라 이 확률 함수의 함수 gx. 그래도 똑같아. 정의는 똑같아요. 그래서 아, gx를 쓰고 이 gx가 가질 수 있는 해당 확률을 일단 곱한 다음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더하면 뭐가 되냐면, 아, 어떤 확률 변수의 함수로 표현된 그런 어떤 꼴에 대한 기대값도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럼 한번 또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이제 다 동전 던지는 거죠. 두 번을 던졌는데 두 개의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이 나온 개수를 우리가 확률 변수 x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사실은 이제 너무나 많이 해서 잘 알고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구하고 싶은 거는 이 x에 대한 기대값이 아니라 gx에 대한 기대값이에요. 그래서 gx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이렇게 돼요. x분의 1, 분의 3. 자, 이거는 뭐예요? 맞아요. x의 함수잖아요. 맞죠? x의 함수니까 이 x의 함수의 기대값을 구하고 싶다. 이게 뭐 그대로 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죠? 우리가 그 앞에 정의에 의하면, 그렇죠? i는 0에서부터 2까지 3, 여기가 이제 x가, 여기 i로 내가 했으니까요. i 더하기 1, 그 다음에 p의 x의 i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i는 0이 됐다가, 1이 됐다가 2가 됐다. 그 다음에 각각의 확률은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그래서 평균은 4분의 7이 된다. 자, 이건 이제 굉장히 간단한 예제인데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확률 변수의 함수꼴로 표현됐을 때도 우리가 앞에 그 기대값의 정의를 그대로 적용시켜주면 된다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대값에 대한 어떤 성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C가 컨스턴트한 값이 주어졌을 때, 컨스턴트한 값 C가 주어졌을 때, 그거의 기대값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즉, expected value of C는 무엇이냐. 뭐 이렇게 직관적으로 아시는 분도 있지만요, 우리 정의를 한번 그대로 따라해 볼게요. summation C 곱하기 PX. 그렇죠? 자, C는 X랑 관계 없으니까 앞에 나오고 PX. 자, C 곱하기 확률의 합은 얼마죠? 1이에요. 그래서 C가 된다. 즉, 컨스턴트한 값의 기대값은 컨스턴트한 값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expected value of 100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100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고 그거의 근거는 위에 어떤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C 곱하기 X 확률 변수에다가 컨스턴트한 값을 곱해준 상수 C를 곱해준 이런 어떤 형태의 기대값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것도 기대값을 그대로 쓰면 돼요. 색깔이 바뀌었네요. 기대값을 그대로 쓰면 돼. CX 죄송합니다. summation CX 곱하기 해당 확률 BX. 자, 어떻게 돼요? C는 컨스턴트니까 서메이션 밖으로 나올 수 있고 PX. C 이게 뭐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확 들어오지 않을 텐데 X 곱하기 해당 확률, 즉 이게 기대값이에요. Expected value of X. 아, 그래서 어떤 컨스턴트한 값에다가 확률 변수를 곱하면 컨스턴트한 게 앞에 나오고 확률 변수의 기대값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이제 이 꼴은 뭐냐면 X의 함수꼴이죠. 그래서 보면 이첫 번째와 두 번째 게 합쳐진 그런 어떤 꼴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도 정의에 의해서 한번 그대로 해볼게요. CX
함수 곱하기 확률 함수. 자, 그러면 뭐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써볼게요. cx 곱하기 뭐죠? px 곱하기 d는 이제 x랑 관계없으니까 서메이션 밖으로 튀어나오고 px. 자, 그 다음에 c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x 곱하기 p의 x 더하기 자, 서메이션 확률의 합은 1이니까 d 그냥.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맞아요. 이게 바로 기대값의 정의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여지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예제는 이걸 1번, 2번, 3번 하면 세 번째 예제는 1번과 2번의 어떤 그 혼합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대값에 대해서 쭉 보고 있는데요. 이제 좀 약간 특별한 경우를 한번 볼게요. 이것도 어떤 확률 변수의 함수꼴이에요. 근데 이제 x의 n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특별하게 뭐라고 부르냐면 모멘트라고 부르는데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정의는 똑같아요. 맞죠? x의 n승 곱하기 해당 확률.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다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꼴을 x의 n승, expectation, x의 n승의 기대값을 뭐라고 부르냐면 nth moment. 그다음 우리나라 말로는 이거를 정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 정률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 추후에 moment generating function, 정률 함수를 구할 때, 정률 생성 함수를 구할 때 다시 한번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주어졌을 때그 x의 n승에 대한 기대값을 우리가 nth n번째 정률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대값은 n이 1인 경우니까 이거는 1차 정률, first moment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의 제곱은 second moment, 2차 정률이 되는 거고, 뭐 x의 3승은 3차 정률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정률이라는 거 그냥 그 용어만 좀 기억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확률 변수 이렇게 n개가 주어져 있을 때 일단 다 더한 다음에 기대값은 뭐냐면 각각의 기대값을 더해준 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걸 한번 뭐 직관적이긴 하지만 한번 풀어보면요. x1 더하기 x2로 가서 지우고요. 그다음에 x n승이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expected value of x1. 이게 각각의 기대값의 합과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예, x. 오케이. 자, 그러면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뭐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기대값을 구하려네요. 근데 뭘 어떤 기대값을 구하냐면 sum 어떤 합 obtain when n fair dice are rolled. n 개의 어떤 주사위를 굴렸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결과들의 합에 대한 맞죠? 합에 대한 기대값을 구하라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x를 우리가 어떤 sum이라는 어떤 그 확률 변수로 정의를 하면요. 이거는 n 개의 어떤 주사위를 돌렸기 때문에 맞죠? n 개의 주사위를 돌렸을 때 나오는 결과들의 합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다음에 xi는 뭡니까? 맞아요. i번째 주사위. 우리가 1서부터 n 개의 주사위가 있는데 그중에서 i번째 주사위를 롤 던졌을 때 혹은 굴렸을 때 나온 뭐 숫자 정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더하면 그거에 대한 기대값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여기 이제 답이 있는데요. 먼저 두 번째 거를 구해야 돼요. 맞죠? 우리가 x는 뭐였냐면 xi의 합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자, 여기까지 박스 치지 말고 그럼 이 정도.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이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앞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맞아요. 개별 익스펙테이션의 합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개별 익스펙테이션에 대한 값을 알아야 돼요. 그때 위가 필요한 거지. 자, 그러면 xi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기대값이니까 맞죠? 1이 나올 수 있는 기대값이 얼마죠? 6분의 1. 2도 6분의 1. 3도 6분의 1. 4, 5, 6다 6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고 총 4분 이제 6분의 21이 돼서 최종적으로 답은 7분의 2, 3.5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결과를 알았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3.5, 3.5, 3.5가 몇개 있는 거예요? n개. 그래서 답은 3.5에 5 곱하기 n이 되는, 3.5 곱하기 n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기대값의 성질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떤 이제 데이터들이 많이 나왔을 때 그거의 어떤 센터, 중심도 우리가 이제 관심 있지만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도 이제 관심이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분산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확률 변수 x가 주어졌고 그거에 대한 평균이 이렇게 주어졌다. expected value of x, 그다음 기대값, 그다음에 우리는 또 뮤,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이번 장에서는 이제 뮤라는 개념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expected value of x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어졌을 때 분산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게 정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정의만 잘 알고 있으면 굉장히 많은 쪽에 우리가 이제 확장이 가능한 거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아, 어떤 x값, 우리 확률 변수 x에다가 그 기대값이 있어야 되겠네요. 기대값의 차이의 제곱을 또한번 기대값을 취한 값이 바로 분산이 된다. 자, 그러면 한번 간단한 예제를 한번 볼게요. 1, 2, 3, 4, 5. 이거의 분산은 뭐냐? 분산을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요? 기대값을 알아야 된다. 자, 기대값이 일단은 3이에요. 여기서 3. 그러면 이 각각의 데이터 1, 2, 3, 4, 5에서 기대값의 차이. 일단 여기도 3 빼주고, 여기도 3을 빼주고, 3을 빼주고, 3을 빼주고, 3을 빼줘요. 그럼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맞아요. 1에서 3 빼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걸 그냥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0이 돼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쇄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롯이 어떤 그 흩어진 값을 그 차이의 값, 차이의 정도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이너스로 차이가 났건 플러스로 차이 났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이펙트를 없애기 위해서 제곱을 취해 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제곱 취하면 4, 1, 0, 1, 4. 다 플러스 값으로 바뀌고 우리가 이제 온전하게 얼마나 흩어진 정도를 우리가 정확히 알수 있죠. 그래서 이것들의 뭐또한 번의 기대값을 취하면 그게 바로 분산이다. 자, 그래서 이제 분산은 뭔지 한번 볼게요. 분산은 뭐라고요? 분산은 기대값이 있어야 돼. 평균, 기대값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기대값, 평균을 기점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제곱의 스케일로 표현한 측도라고 정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얘기가 여기에 쭉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서 제곱을 취해졌기 때문에 분산은 절대 음수가 될수 없다. 자, 그럼 몇 가지 좀 성질을 볼게요. 자, 분산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분산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앞장에서 우리가 정의를 한 거, 앞장에서 정의를 한 거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분산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x에서 맞아요. 그 기대값을 빼주고 제곱 취한 그거에 대한 기대값을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거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 그 다음에 2x, 2x, 저 expect, 그 다음에 기대값의 제곱, 그 다음에 x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expectation을 취하면 이렇게 돼요. 두 번째 것만 한번 해보면 2의 expectation x의 2의 expectation x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2의 expectation x. expectation x는 상수이기 때문에 expectation x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expectation 2의 x의 제곱. 이 값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됐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됐다. 그래서 분산을 이렇게 기대값의 표현 방법으로 기대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이 표현 방법이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제 계산상에서는 우리가 앞에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익스펙테이션 꼴로 이 꼴로 우리가 계산하는 편이 이제 훨씬 더 편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다 분산은 맞습니다. 익스펙테이션 죄송합니다. 분산은 뭐다 x의 제곱에 대한 기대값에다가 x의 기대값의 제곱을 빼준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제곱이 어디 있는지 잘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게 뭐냐면, 제가 여기 어느 정도만 쓰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할수 있도록 제가 놔둘 텐데요. 일단 분산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써요. 이렇게 되고 제곱.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익스펙테이션, 우리 여기 두 번째 큰 익스펙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익스펙테이션의 정의를 그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익스펙테이션은 뭐였냐면, 요 안에 있는 거 그냥 쓰는 거죠. 어떻게 쓰면 x 2의 x 제곱 곱하기 해당 확률. 우리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익스펙테이션은. 자,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만 더 전개해 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거를 정의를 해보면 x제곱 2의 x 그 다음에 뭐죠? 자, 2의 x 전체 제곱 다 px. 자,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남겨두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거를 잘 정리를 하면 똑같이 나와요. 예. 이거와 같이 2의 x제곱 2의 x. 자, 요 중간 파트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채워보기 바랍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걸로 제가 남겨둘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예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간단한 예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동전을 2개 던지고 확률 변수는 앞면이 나온 개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건 알수 있고,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구했냐면, 아까 variance of x는 expectation x제곱의 전체 expectation x제곱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일단 2의 그 x제곱에 대한 기대값을 구해야 되니까 x제곱에 대한 기대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자, 이걸 또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x제곱의 px. 자, 그래서 0의 제곱, 1의 제곱, 2의 제곱이 되는 거고 각각의 확률이 곱해집니다. 그러면 x제곱에 대한 기대값이 2분의 3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우리 2x에 대한 기대값은 1이라고 아까 했으니까 아, 이게 2분의 1이구나라는 걸, 분산이 2분의 1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4x, 마이너스 4x 더하기 3. 이거는 뭐냐면, 맞죠? 이거는 확률 변수 x의 함수에 대한 분산꼴이에요. 그리고 일단 결과만 보여드리면, 아, 이 앞에 있는 x 앞에 있는 상수가 제곱의 꼴로 나왔고 뒤에 있는 3은 없어졌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산해서 8이 됐구나라는 거를 알았습니다.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분산에 대한 어떤 이제 정의라고 했고, 또 함수, 즉 확률변수의 함수에 대한 분산도 똑같은 아까 앞에, 그러니까 원래 분산에 대한 정의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 돼요. 그럼 이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 한번 정의해 볼게요. 자, 일단 C와 D 어떤 컨스턴트한 값이 주어지고 그에 대한 분산을 한번 구해 볼게요. 자, VC는 뭐냐면, 이것도 한번 정의를 한번 해 볼게요. VC는 expectation 어떻게 하죠? 이제 C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거의 기대값의 제곱 이렇게 구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C고 expected value of C는 뭐예요? constant한 값의 expectation은 그냥 constant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거의 제곱. 그래서 2에 0이 되는 거예요. 0. 그러면 0이 된다. 아, 이 constant한 값의 분산은 뭐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직관적으로도 어떤 숫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에 대한 분산, 이 2에 대한 분산이 있을까요? 2라고 딱 주어졌는데, 컨스턴트한 값, 상수가 주어졌는데, 상수라는 건 뭐냐면, 그냥 컨스턴트한 값이에요. 베리빌리티가 없는 거예요. 분산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항상 컨스턴트한 값의 분산은 뭐다? 0. 이거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분산. 어떤 확률 변수의 어떤 상수, 배가 된 그런 어떤, 꼴이죠. 이 꼴에 대한 분산을 구해보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의에 의해서 CX, 그 다음에
우리가 c는 관계없으니까 expected value of x 그다음 여기에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여기 c가 있고 c가 있으니까 제곱이 있으니까 c제곱으로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x, 2x의 제곱 같습니다. 자, 이제 c제곱이 요 앞으로 나오고 expected value of 뭐죠? x, 2x. 자, c제곱. 아, 이게 뭡니까? 자, 이게 분산이잖아요. 그래서 bx. 그래서 앞에 봤던 예제에서 이 앞에 상수가 제곱이 되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c제곱, 제곱이 되어서 나온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거에 혼용된 상태.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것도 정의에 의해서 cx, d.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expectation이죠. expectation cx, d. 제곱. 자, 그러면 좀더 써볼게요. 이거는 뭐냐면, 뭡니까? 맞아요. cx 더하기 2, 그 다음에 c, ex, 그 다음에 expectation value of d는 그냥 d 나오고요. 제곱. 자, 여기서 이제 c는, 죄송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지우고 다시 써볼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그래서 d 지워지고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c제곱만 앞으로 튀어나오고 expectation x, ex 제곱. 그럼 이게 뭐냐면 cx 이게 뭐예요? 이게 분산이잖아요. 그렇게 된다. 자, 그래서 바로 앞장에서 보셨던 그 예제 기억나시죠? 자, 여기다 한번 다시 써볼게요. 4x 플러스 3이 어떻게 나왔냐면 마이너스 4의 제곱, variance x. 그래서 16, variance x. 즉, variance 3은 0이니까 여기 없어진 거예요. 이게 사실 뭐0 이렇게 생략이 된 거죠. 쓸 필요 없고요. 자, 그러면 뭐 예제 하나를 또 볼게요. 자, 이것도 이제 동전 두번 던지는 거고, 앞면이 나온 개수를 우리가 x, 확률 변수를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분산은 뭐냐면, 이거죠. 그래서 x제곱에 대한 거 했고 다한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 나왔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미 답은 알고 있습니다. 답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해보면 이거는 우리가 바로 앞장에서 증명했듯이 맞아요. 마이너스 4의 제곱 variance x. 16 variance of x. 그리고 variance of x는 이미 앞에서 구했잖아요. 2분의 1. 얼마입니까? 8 이렇게 답을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으로는 이번 시간 마지막 장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는 건데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우리나라 말로는 표준 편차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 편차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분산의 제곱근이에요. 그냥. 그래서 일단 표준 편차를 알려면 분산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분산의 제곱근을 씌워준 그런 꼴을 우리가 이제 표준 편차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 정도로 정의를 하고요. 또 표준 편차에 대한 어떤 의미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강의를 통해서 그 이제 표준 편차 개념이 나올 때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